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큐티 팡팡 시간이에요. 오늘도 두근두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왔나요? 그럼 우리의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꾹 감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세 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세 번째는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말씀 읽어보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말씀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읽어보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와! 압살롬 좀 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했어요. 압살롬은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외모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요.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더 자세히 살펴보아요.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나왔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펴봐도 가장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모습보다는 이 마음을 더 가꾸며 살길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중심을 바르게 하길 소원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앞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구를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건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며 그렇게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향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큐티팡팡이 끝난 이후에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요 활동을 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 한 줄 정리를 전도사님 따라 외쳐보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민.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향해 엄지를 내밀고 부모님은 아이를 향해 엄지를 내밀며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친구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기를 축복해요. 그럼 다 함께 큐티팡팡 외치며 마칠게요. 큐티팡팡!